안전, 공부를 재밌게 가지고 오는 자툴플러입니다. 형님, 동생, 유닛 여러분들,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혹시 비트 홀더라고 알고 계시나요?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비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빠르게 퀵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 재질, 스타일별로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한 손 컨트롤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한 손 컨트롤이 가능하고 빠르게 체인지할 수 있는 비트 홀더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기존 제품은 제품을 들고요, 쭉 밀어주고 한 손으로 빼고 다시 넣어주려면 안 들어가죠. 쭉 밀어서 이런 식으로 두 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. 다른 스타일의 비트 홀더를 보시게 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밀어주는 게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당겨줬어야 돼요.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뺐어야 됩니다. 대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기만 하면 바로 들어가죠. 결국 두 손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이 홀더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이런 식으로 비트 소켓,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한다고 치면 십자비트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, 바로 빼고 육각 바로 빼고 이렇게 넣고 한 손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빼고 스텝드릴 끼고 걸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제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원스톱 빠르게 콤보 형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악세사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한테는 좀 맞기 때문에 리뷰를 한 거예요, 여러분. 그 대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벨트형입니다. 보십시오. 벨트에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곳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점이죠. 지금처럼 만약에 앉는다 이렇게 되면 간섭이 생기겠죠? 그리고 다시 내리면 간섭은 없어요. 그렇죠? 조금만 걸리적거립니다. 이 제품은 클립 방식이 아니어서 제한된 곳에만 장착이 가능했지만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시켜주시면요 흔들림도 거의 없습니다. 그 서리는 툴벨트, 툴포켓, 툴조끼 다양한 곳에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.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드릴 사용하죠. 비트 빼고 다이렉트로 탁, 그 다음 육각 속에 빼고 껴서 바로 빼고 다시, 그 다음에 코너 드릴 빼고요 사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장비는 사용하다 보면 손에 익을 겁니다. 그래서 저보다 더 빠르게 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트 홀더였습니다, 여러분. 지금 영상만 보시면 우와 좋다, 기가 막히다, 야 난리 났는데 바로 사야겠는데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제 툴플러야가 이렇게 장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? 단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기존 제품들은 크기도 작고 고리형이기 때문에 본인의 툴벨트, 툴조끼의 세팅 안에서 간섭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. 대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로, 세로 크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툴포켓을 세팅하신 분들은 이질감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. 자리를 침범한다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비트를 주로 많이 교체하시는 분들은 본인 세팅을 어긋나더라도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겉에만 바짝바짝 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서스 304를 적용을 해서 내구성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봤을 때 크기가 좀 커서 제가 세팅한 것에 대해서 얘가 놀 자리가 없더라고요. 그렇지만 진짜 비트 교체가 많은 작업이다 그러면 기존 포켓을 떼더라도 이 녀석을 장착할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한 손 컨트롤, 이게 생각 외로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이죠, 여러분. 여러분들도 툴포켓에 나름대로 세팅이 있겠지만 작업 환경에 따라서 한 번씩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. 제발 안녕.